맞으면 지방이 녹는다는, 몸에 맞으면 지방이 녹는다는 지방 분해 주사. 몇 번만 맞아도 가격이 수백만 원이던데 효과가 있을까? 이 문제 직접 취재한 KBS 시사기획 창의 고아름 기자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몸에 그 지방이 많은 부위에 직접 맞는 겁니까? 네, 그 허벅지, 팔뚝 이런 데 네. 직접 주사를 놓는 겁니다. 지방이 많은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저도 이걸 과연 맞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병원을 갔더니 뭐 연령층도 다양하고 의외로 남자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비만이신 분들 아니면 뭐 미용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딱 봤을 때 뚱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냥 표준 체형, 네. 마른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꼭 뚱뚱한 사람만 맞는 건 아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직접 확인해 보셨다는데 네. 먼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네. 저희가 찾아간 날이 평일 낮 12시쯤이었는데요. 네. 대기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12시에 예약했는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했고요. 네. 가격은 4회 180, 6회 260, 8회 340 책정이에요. 근데 이거 지방층이 두꺼워서 적어도 6회 이상 들어가시면 좋겠죠? 다른 비만 클리닉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의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돈을 내야 결제를 해야 만날 수 있다고 상담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장님, 여기 원장님실은 10분에 들어가시는 분은 한 회사만 가능하세요. 저 상담실장 저분들은 의료적인 이야기도 막 하면서 주로 돈 이야기 슬쩍 하죠. 네. 네네. 자, 고 기자 진짜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나도 좀 맞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던가요? 솔직히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맞았지 여유만 있으면 한 번쯤 뭐 이게 워낙 효과가 확실하다 100% 네. 다 장담을 하고 주사만 맞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번쯤 맞아보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코디라고 하죠. 저 상담 실장분들 말씀 딱 들어보니까 네. 솔깃하더라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가격이 이거 네 번 맞는데 180만 원이면 아주 비싸네요. 네. 네. 6번 보통 6번을 권하는데 6번은 맞아야 한다. 260만 원. 네. 이제 A 의원인데요. 이제 복부가 네 부위로 나뉘어요. 윗배, 아랫배, 옆구리 이렇게 나뉘는데 1040만 원 견적이 나왔고 허벅지도 104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런 좀, 아, B 이런 경우 네. B 의원은 좀 또 저렴한 좀 저렴한데요? 네. 네. 복부가 200만 원, 허벅지 230만 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어떤 데는 100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200만 원 받고 네. 물론 여기는 6번이고 여기는 5번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갑시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런 의사 맞아도 괜찮습니까? 안전에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뭐 일단 병원에 부작용 없냐 물어봤더니 안전하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지병이 있어도 맞아도 된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취재 과정에서 들은 병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백질 호소제가 주입이 되면은 내가 지방 세포를 깨요. 지방세포를 조각을 해서 걔가 노폐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저희 특허약물이에요. 특허약물. 저희가 비싼 데도 환자인데 많이 오시는 게 특허약물이에요. 못 따라하니까. 얘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시술하고 체중 유지만 잘해줄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제가 갑상선 약을 지금 한 10년째 먹어서 괜찮으세요? 네. 저희 뭐 암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말을 다 믿어야 될지 좀 당황스러워서. 네. 근데 뭐 일단은 미용목을 깬다는데. 네. 뭐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서의 치료 효과는 있었습니까? 뭐 효과가 나타나야 저렇게 쉽게 말해서 약을 줄여서 지방이 사라지고 살이 빠집니까? 네. 저희가 이제 주사를 맞아보고 싶다는 지원자 두 명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주사 체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한 달 동안 허벅지에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체중은 0.4kg이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맞았다는 건 너댓 번 맞았다는 겁니까? 5번 시술을 했습니다. 그럼 몇 백만 원 들여서 맞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육량은 이분이 다이어트를 해서 운동을 하셨는지 0.2kg이 늘었고요. 네. 체지방량은 이제 0.9kg이 줄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사를 맞은 허벅지 부위가 얼마나 줄었냐인데 네. 오른쪽이 0.3cm, 왼쪽이 0.4cm 줄었습니다. 그
고기자 설명대로라면 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죠. 거의 저희가, 없다. 그렇죠. 네. 저희가 병원에 이거 너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고객님은 지방층이 두꺼우셔서 추가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아, 0.3cm군요. 네, 그러니까 센치입니다. 뭐 0.3입니다. 네. 3mm. 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맞아도 네. 지방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부작용 문제도 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본래 두 명이 이제 주사 시술을 맞았었어요. 근데 한 분은 주사를 맞은 날 부작용이 나타나서 네. 체험을 중단을 해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네. 설명을 좀 고기자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이제 25살 박민수 씨고요. 172cm에 몸무게 70.9kg, 체지방률이 12.4%로 네. 표준 체중인데 이제 복부가 고민이다 해서 이제 복부에 주사를 맞았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원래는 주사를 맞기로 하고 이제 시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그런데 실제 시술에서는 상담실장의 말과 달랐어요. 지금 초반이긴 한데 남부분에 병력부터 많이 들어가요. 뭐 얼마나 들어가요? 500 이상 들어가실 거예요. 뭐 들어가는 500이요? 이 주사를 맞은 뒤에는 단추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복부가 부었고 이제 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통증과 출혈이 심해지더니 심지어 이제 생식기 부분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데요? 네. 4, 5시간 지나니까 이게 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아래 그 생식기 주위부터 해서 심하게 붓더라고요. 피자국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피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따로 뭐 그런 시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멍이 좀 들거나 좀 부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병원에 놀라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약물이 내려가서 생식기 부위가 좀 부었을 수 있다. 그런데 생식기 부위에 지방은 네.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알레르기 반응일 뿐이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의사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식기 부분. 약물에서 내려온 건데 약물 자체라기보다는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에 붓기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를 못해서 일반인 분들은 그래서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고 싶다 주사에게 성분을 물었는데 네. 이제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단맛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러면 뭐 때문에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약물 10개 이상 이상 들어가요. 그럼 10개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10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부작용이 있어서 사후에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병원 기밀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공개 어렵고요.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는 부작용을 처음에 설명을 못 받았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알레르기도 분명히 부작용이고 그 의사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어떤 약물을 쓰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성분을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특허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두 병원의 약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약물이 동일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일단 식염수고요. 네. 저희 리도카인은 뭐 국소마취제, 페니라민은 항히스타민제, 이제 뭐 나머지는 비타민 종류거든요.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약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약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하게 특이한 성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안에 지방을 녹이는 성분이 없는 지방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녹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물어본 경우에 그게 아예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설명도 좀 들었는데 네. 저 약물에는 어찌됐든 지방치료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 약물들은 대부분 뭐 천식치료제, 심혈관약, 알레르기약 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은 약품들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비만치료용으로 써도 되는지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게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건보에 등재된 약도 아니고 그냥 뭐 처방전 없이 그냥 맞는 거예요. 사실 미용 목적으로 이걸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성분들이 특별한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니까 네. 저런 용도로 썼다 그래서 제재할 수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지방을 녹인다는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지방을 녹이는 성분은 하나도 없고 뭐 비타민이나 무슨 뭐 다른 성분 들어가 있고. 네. 네. 근데 그 병원들은 왜 유명해졌답니까? 뭔가 써보니까 야 지방이 줄더라 살이 빠지더라 해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시술을 받아보니까 주사 시술을 하면서 이 식욕 억제제 같은 다이어트 약을 함께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에 살이 빠진다면 주사가 아니라 이 약 때문에 살이 빠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약을 처방하는 데는 뭐 많아봤자 만 원, 2만 원 이 정도밖에 돈이 안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주사 시술, 효과도 없는 주사 시술을 더해서 수백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병원의 상술이라고 보면 되죠. 어찌 보면 답은 그러니까 같이 처방해주는 다이어트 약, 알약에 그렇죠. 들어있을 네. 수 있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어제 보도 나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이 방송에 나간 병원이 어디냐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방송에 나간 병원 리스트 이런 게 돌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분해 주사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점이에요. 이제 한 전문가는 만약에 이게 진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면 이 병원에서 놀 게 아니라 비만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 네.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켜서 대박을 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주사를 맞고 안 맞고 이거는 뭐 소비자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네. 이런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아름 기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